약간 숟가락 때문에 싸웠던 얘기가 있던데요. 아, 그래서 얼마 전에 네. 숟가락 이제 저희 신랑이 숟가락 젓가락 정도는 놔줘요 요즘엔. 아, 밥 먹을 때. 근데 근데 이제 한지 얼마 안된 거죠 자기가. 제가 좋아하는 숟가락이 딱 있어요 저는. 약간 조금 이렇게 푹그 파여진. 네, 아하, 저는 원했던, 국물을 예. 좀 먹는 걸 좋아하니까. 해 먹으니까. 많이 근데 먹어야 되니까. 해 먹잖아, 예. 근데 다른 숟가락을 좀 납작한 걸준 거예요. 아. 근데 그날따라 그게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. 몇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 얘기를 했어요. 몇 번을 제가 참다가, 여보, 나이 숟가락 싫어하는데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. 화가 났나 봐.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숟가락이 뭐니에요? 그거.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. 퍼먹는 거 그거.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숟가락. 뭐가 다른데? 그걸 딱 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, 이러더니 자기 거 저한테 주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 숟가락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가? 그랬더니, 아, 숟가락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. 얄밉지. 너무 웃겼어. 아니, 그렇게 하자는 거야. 아니, 그러니까 왜 제2의 신혼이라고 그랬죠? 아니, 오늘 신혼 때부터 같이 가면서 진짜 극단하기도 하고. 내가 우리 저기 영수 씨 시각으로 봤을 땐 네. 이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워낙 이제 차이는 그 모르나? 아니지. 다정다감하잖아. 평상시에 말투가. 어. 그러니까 원래 무뚝뚝이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좋을 땐 너무 다정다감한데 이렇게 이제 차가운 톤으로 나 싫어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싹 이렇게. 이런다?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신랑 편을 들어요.